추석 명절을 앞두고 세종시가 서민 물가 안정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. 시에 따르면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와 원산지 표시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시는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 농축수산물과 생필품, 개인 서비스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물가 모니터링과 가격 부당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